안녕하세요. 글을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정탁 시인의 버드나무 여인이라는 시집 안에 나오는 시편들을 감상할 것인데요. 먼저 시를 낭독하고 감상 소감을 이야기하기 전에 노래부터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왔으면 하는데 비가 내린다. 당신이 왔으면 하는데 비만 내린다. 우산 들고 당신 기다렸으면 하는데 소식도 없다. 어둠 속 하나 둘 가득 켜는 마을에 슬픔처럼 하는데 비만 내린다. 연우 당신 떠나던 그 밤처럼.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신 노래는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까? 이별에 관한 노래입니까? 저는 사랑 노래로 듣습니다. 이별 후에 부르는 그리움의 노래가 바로 사랑 노래 아니겠습니까? 유정탁 시인은 청년 때 참여 시를 주로 써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라든가 어떤 삶의 문제를 유머러스하게 혹은 동심을 담아서 시편들을 써왔습니다. 때론 진중하게, 때론 낭만적으로 그려내곤 했는데 한편으론 들으신 노래처럼 사랑 노래에 관해서 꾸준히 써왔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변주 가운데서도 사랑에 관한 시편, 거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등대와 여자 한 달, 한 달만 머물다 가자며 방을 얻었다. 뚜껑을 열면 수없이 빠져 죽은 별이 다시 돋아날 것 같은 우물을 가지고 있는 마당이 넓은 집이었다. 문도 없는 대문 앞으로 파도가 밀려와 별일 없냐며 안부 묻고 돌아가는 이 집이 동해 어디쯤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마을 이름도 낯선 이곳에 눌러앉아 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눈뜨면 사라지고 말 것 같은 해무가 마당까지 점령한 밤들을 낡은 형광등 밑에서 시를 쓰면 펜 끝에서 나온 먹물이 안개로 풀리는 밤. 까닭 없이 막막하고 서러워져서 나는 소주병보다 먼저 쓰러져야 했다. 주인 여자와 함께 사는 깊은 우물 같은 눈을 가진 딸은 아침마다 마당에 내려서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수평선을 모래사장까지 끌어당겼다. 수도가 들어오며 우물이 뚜껑을 단 내력은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알 수 없는 게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내력이라고 생각하다 바닷가를 거닐곤 했다. 어느 날 언덕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마리 곰처럼 우뚝 서 있는 우체국을 발견했다. 그리운 사람이 있어 엽서 한 장 붙일 수 있다면 우체국은 나에게 손짓을 했겠지. 두꺼운 인연을 다시 찾는 건 부질없는 일이야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는데 언덕을 내려오는 주인집 여자 딸과 마주쳤다. 우체국을 둘러싼 측백나무처럼 가냘픈 몸매를 가진 딸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동안 나는 한동안 서서 여자와 바다를 번갈아 보았다. 저 여자는 어떤 그리움으로 언덕을 올라왔을까? 해지는 노을처럼 내 마음에도 해 하나 떴다가 기울었다. 겨울밤은 길고 깊었다. 그 긴 밤 몰아치는 바람이 나 대신 시를 쓰고 이불 속에서 펜 들고 극적이다 까무러치는 밤이었다. 꿈이었을까?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흑백 무성 영화 속에는 아비와 젊은 애인이 만선을 꿈꾸며 바다로 떠나고 있었다. 새벽녘 방파제에 서서 손 흔들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서 있던 여자.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등대처럼 서 있을 것만 같았다. 깃발처럼 서서 펄럭이다 돌아온 새벽.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겨울밤을 서성이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다 예외 없이 빈병처럼 쓰러져 잠이 들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우물처럼 깊은 사랑에 빠져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걸 잠들기 전 슬피 깨달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벗어둔 슬리퍼를 분신인 양 남겨두고 떠나와야 했다. 오늘 밤도 그녀는 등대로 서서 돌아오지 않을 그를 위해 자신을 태우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또 어느 망망대해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별이 있기에 사랑 노래도 있고 연시도 있고 이러는 건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별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 노래라든가 연시라면 그것은 너무 들뜬 낭만이거나 아니면 좀 공허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에 흠뻑 빠졌을 때 절창을 노래한 시들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별을 한 뒤에 시편 아니겠습니까? 사랑시라는 것은 그것이 사랑을 하고 있는 한 유효한 시가 되겠지만 사랑하는 도중에 한정되는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움, 이별 뒤에 생기는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은 끝이 없어서 영원히 사랑의 환희를 곱씹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유정탁 시인의 사랑 시편은 이별 후에 사랑 노래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절절한 그리움으로 독자의 마음속에 자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의 노래는 그 사랑은 영원성입니다. 그 자리에서 끝을 내고 마는 게 아니죠. 사랑을 하는 순간에도 절절하지만 사랑이 끝난 다음에 보고 싶은 마음, 그 사랑했던 자신의 그 자취마저 남겨둠으로써 여인에 대한 어떤 태도라 할까요? 이 사랑이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호소력 있게 그리워하고 있다. 이 그리움이 절창을 달리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여인. 살면서 너무 많은 여인을 놓쳤다.
내가 사랑할 만한 여인은 이미 남의 애인이거나 나와 인연이 먼 여인들이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여인은 얼굴에 그림이 담겨 있는 여인이라고 스스로 이상형을 그렸다. 노을 지는 강변의 아름다움 같이, 바람에 서걱대는 갈대 같이 고요함 속에 풍경이 있는 여인. 하여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하였다. 저녁 산책길 강변 벤치에 앉아 바라보던 여인. 긴 머리 풀고 해지는 서쪽으로 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며 한결같이 꼿꼿한 자태로 서 있던 여인. 수양이니 능수니 이름 따위 따지지 않고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하였다. 내가 보낸 숱한 여인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늘 그곳에서 한결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사랑을 읽고 자신과 사랑의 대상인 여인을 생각하다가 버드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버드나무는 머리를 한껏 풀고 한자리에 서서 기다려주는 그리움의 대상이자, 언제든지 내게 사랑이 찾아오면 그 여인은 버드나무를 여인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화자가 염원하는 여성상 혹은 그리움의 대상이 바로 버드나무가 되는 것이죠. 버드나무는 여인이자 사랑의 화신인 셈입니다. 그래서 늘 버드나무를 보면서 떠나간 여인을, 사랑했던 여인을 떠올리고 그와 또 어떤 감정의 교분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어떤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유정탁 시인의 시편, 특히 사랑 시편들은 해설을 필요하지 않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읽기만 하면 독자의 가슴으로 쑥 들어오니까요. 쉬운 시어로 꾸미지 않고 재미지게, 그렇다고 가볍다거나 들떠있는 감정은 아니며 손쉽게 씌워지는 시는 전혀 아닙니다. 요즘 시가 얼마나 어렵고 요령부덕인 면이 많습니까? 유정탁 시인의 시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시가 가만가만 독자의 가슴 속으로 스며든다거나 할까요? 스며들어 아, 사랑의 기쁨은 허공에서 만나지는군. 자신만이 그려보는, 화자만이 그릴 수 있는 사랑의 추억의 페이지를 자꾸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그 기쁘고 좋았던 기억들이 층층을 이루어서 시편으로 터져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유정탁 시인의 사랑 시편에서의 화자는, 아니 시인은 사랑이 떠나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유정탁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유정탁 시인의 버드나무 여인에 나오는 시편들과 노래를 감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